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을 한번 점검하고 종목이 아직도 남북경협주들이 강력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동안에 잠깐 조정하다가 또다시 오늘 시장은 조정하는데도 비하고 강력하게 나가고 있죠. 특히 시장은 이미 대형주들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주들이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듯이 011 종합지수를 보면 역시 001이죠. 아, 죄송합니다. 001 보면 아직 못 올라갔는데 004를 보면 신고가 갱신하면서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바로 소형주의 장세가 온 거거든요. 그럼 대형주 장세는 이미 2015년, 2016년, 2017년 10월까지였는데 2018년 이제 들어오면서 특히 2017년 10월부터는 이제 중소형주장이 오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고 추세도 역시 굉장히 셉니다. 자, 이런 것들 또 하나가 코스닥에서 역시 소형주가 상당히 신고가 내면서 강하죠. 자, 그러면 다 대형주로 몰려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큰 수익을 못 내겠죠. 바로 이것이 시장을 보는 눈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남북경협이 점점 이제 가시화된다고 했을 때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이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된다면 아마 특별히 악재보다는 좋은 호재가 더 터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북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광물자원 공동개발을 하겠다. 정부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발족시켜서 한국광업공단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북한에 있는 3,200조에 대한 그 광물을 갖다가 남북경협으로 아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다음에 그러면 수송하는 문제에서 해안 쪽에서의 상사나 그다음에 하역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면 철길이 가장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물론 이 전제는 역시 미국이 전제를 깔려 있는 거고요.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액션을 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다 아울러 유엔 제재를 풀어야 되는 문제까지는 물론 있지만. 주가는 언제나 6개월 선행으로 간다 생각한다면 그 호재를 바탕으로 주가는 더 멀리 갈수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저 꾸준히 들고 가서 큰 수익을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의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가장 이제가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역시 철도 문제가 있으니까 대 RTI 그죠? 오늘도 끝나면서 15%까지 올라가는 강한 상승세. 또 아울러 또 하이로코리아 역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꼭 가져가야 될 종목을 그다음에 어제 강하게 올라갔던 서호전기 역시 항만과 관계된 종목에서 강하게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아직도 GS건설이라는 건설주는 역시 여전히 건설주가 주도로 가는데 트로이카 주가 갈지는 아직 물론 이제 증권주 역시 반등을 많이 해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역시 건설주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상사 무역 종목도 뭐 포스코 대우라든지 그다음에 현대 상사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전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GS건설,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상승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갈지를 꼭 중요하고요. 또 하나 시장이 또 업황이 한번 변하는 것이 옆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반도체에 대한 IT가 많이 조정을 했는데 다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으면서 아마 조금은 애들이 또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도 남북경협주에 대한 수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 갖고 가는 종목이 하이록, 서호전기, 그다음에 대 RTI, 그다음에 뭐죠? 동아지질, 그다음에 현대로템 아직도 뭐더 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냥 팔아서 수익을 챙기게 되면 큰 수익 가져가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오르겠나요?
연대루탄도 오늘 올라갔나요? 자,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가는 종목에서 특히 오늘 뭐 바닥에서 조금 점점 올라가면서 이 인선ENT까지 예, 쓰레기 처리 업체까지 강하게 올라가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함부로 매도하지 말자. 그래서 큰 수익을 냈을 때 여러분이 좋은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서 얼마나 개인 투자자들이 못 가지고 가는지를 한번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료원이 예, 이걸 보고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저는 예, 그 장기로 가져가지 못해서요. 당장 여기서 사가지고 9% 떨어졌다고 아우성 쳤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나갔죠? 자, 이런 것들을 들고 가지 못해서 불과 예, 1개월을 못 참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거기다가 사막 콘덴서는 지금 뭐 노골적으로 제가 예, 700%가 나서 지금 갖고 있는데 오늘도 또 신고가를 냈어요. 예, 신고가를 또 내고 있습니다. 그럼 700 지금 예, 20%가 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지금 매도 사인하고 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개인 투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역시 전문가와 함께 했을 때 그것을 리딩해주고 아직은 매도가 갈 곳이 아니다. 예, 텐버거를 먹을 정도로 좋은 종목은 강력하게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 이거를 꼭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잘라서 큰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요즘엔 중소형 주장이니까 강력하게 나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특히 오늘도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예, 차트가 너무 이뻐서 샀더니 그냥 상한가로 돌입해 버렸죠. 참 매수가담 강력 매수해라. 역시 상한가로 나가는 이렇게 종목들을 가고 있는 종목들을 강력하게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나기가 어려워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만 더 참고 인내했을 때 큰 수익을 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너무 많이 보더라. 그죠? 지난번에 또 하나가 무슨 종목이었었냐면 사마콘덴서도 그랬죠. 얘가 이때 매수해서 예, 이걸 들고 갔어야 되는데 못 들고 가서 결국 떨어졌다고 아우성 쳤는데 이게 더 큰 수익으로다가 100%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어렵다는 거죠, 투자가. 그래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언제까지 들고 가냐라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한 함부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것을 강력하게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의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건데요. 대부분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뭐 현대상사가 상한가를 갔나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상한가 갔다가 밀렸네요. 그죠? 예, 밀렸는데. 중요한 것은, 좋은 종목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강력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일들은 또 오늘도 새로운 업황에서 가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야 되죠. 그죠? 그걸 찾아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갔을 때는 더 큰 수익이 난다는 거. 아, 그런가요? 그게 무슨 종목인가요? 이런 걸 보면 슈캠스도 봤지만 4차 산업혁명 수혜주라고 예, 끊임없이 사줘서 들고 가는 종목이 오늘은 조금 조정했나요? 예, 지금 순식간에 지금 100%가 났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고요. 또 시멘트 종목에서도 역시 강하게 나갈 때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갈 건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은 역시 끊임없이 연구와 좋은 종목을 업황이 어디서부터 살아나는지 한 가지만 팁으로 드린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걸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을 잠깐 봤을 때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동안에 IT 종목 이렇게 많이 조정했는데요. 뭔가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실적 개선됐던 IT 종목을 함부로 자르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추가 매수한다든지 잘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겠죠.
잘 활용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보유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면서 종목을 갖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수익은 점점 더 커지겠죠. 매주 제가 목요일 날 엑스원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난번에 일주 특강 때문에 쉬었었지만 이제 이번 주에도 역시 무료 방송이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진행하는데 자, 그럴 때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뭘 알고 싶은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 건지를 꾸준히 여러분이 공부한다면 더큰 수익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자, 오늘도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갔는지 좋은 종목은 오늘도 남북경협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갈 거니까 그냥 손절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익절할 것인가? 더 강력하게 당분간은 들고 갈 것인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좀더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뭐 5월 위기설, 뭐 6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뭐 5월 벌써 15일이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6월 10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남북경협주들을 얘기한 종목들 지난번에서 자세히 알려줬는데 그렇다면 광물자원에 뭐 이번에 뭐 티플렉스요? 강하게 나가고 상한가 나가고 좋은 종목들이 그 다음에 지금 또 원자력 해체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또 관련된 종목들을 사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저는 너무 거기까지 예민하게 다 생각할 필요 없지만 좋은 종목을 갖고 가는 것 특히 아마 남북 경협에서 첫 번째 돼야 될 것은 뭐 그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단 무역 거래하고 또 하나가 남북 경협의 핵심은 역시 철도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을까 뭔가 운송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해결이 된다면 그 관련주들을 여러분이 꾸준히 들고 가는 것이 더큰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팁을 드렸으니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 내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